이동수 있어요. 네. 엄마가 움직이려고 궁뎅이가 들쑥들쑥하다. 네. 그래서 이게 올 가을, 겨울 정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겨울? 괜찮아요. 얘도 어차피 네. 엄마가 마음이 떴어. 네. 가고 싶어요. 어. 답답해 집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떠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 가고 싶은 데는 딱 한 군데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직은 이제 아직 금매가 나오면 좀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막 가려는 건 아니고 조금 알아보고 어린데? 다음에. 응? 어린데 금매가 나와? 아니 아니 이제 그때 금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지금 신방동 사는데 거기 근처로 가려고 아기가 거기 용곡 초등학교 다녀서 거기 용곡 칼라비발디 그쪽으로 좀 가려고 근데 그냥 한번 알아보고 근데 지금 나오겠어? 진짜요? 알아보고 운이 좋다. 정말요? 나오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동하시면 되겠네. 네. 저희가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출을 땡겨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도 가고 싶고 원래는 신랑이 안 가려고 했었는데 요새 장사가 저희가 좀 사업이 아니고 가게예요.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양반도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올해 49이야. 네. 49에 그리고 아빠가 50이야. 네네. 그리고 6일생이고 12월생이란 말이야. 근데 장사 때감이 아빠가 섰어. 근데 먹는 장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금속 차고 쳐요. 차고 치는 거. 네, 카센터예요. 12월, 맞다. 12월생이면 내 손재주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아, 예. 아빠가 손재주는 있어. 네. 쇠를 다뤄야 되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어. 근데 아빠 운이 막혀 있어. 아 지금요? 막혀 있어서. 네네. 좀 그거는 있다. 그러면은 아빠가 만약 운이 막혀 있을 때 제가 이사 가면 좀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운이 막혀 있을 때 이사를 하면 네. 조금 대감님이 네네. 빨리 안 도와주지. 그거는 대감님 대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빨리 이사를 해도 네네네. 괜찮지. 그러면. 아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부담스럽지가 않지. 여유가 있으면서 돌아가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이사하는 거 늦가을. 늦가을로 보여. 늦가을. 겨울 아니면 늦가을로. 늦가을이라는 건 11월 달, 12월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방이 나오면, 집이 나오면 좋던데. 이게 또 제가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집 팔리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뭐 방법을 만약에, 하면 되지. 그건 방법 알려드릴게. 네네. 빨리 나가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거는. 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그리고 네네. 대감님의 치, 조금 대접을 아래로 써. 뇌물을 비겨.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고 빨리빨리 들어와. 빨리빨리 언니가 갈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대주님도 이게 운이 좋고 네. 잘 돼. 대운이 들어왔는데도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운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못 찾아먹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아홉수라 딱 걸렸어. 네. 그래서 좀 막혀있어서 더해. 근데 대주님은 어쩔 때는 막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장사가 될 때와 안 될 때가 그게 좀 많이 좀 달라요. 이게 일정이 수입이 꾸준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상대를 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관건은 이사서 이사를 다녀도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조금 그것만 이렇게 네네네. 해주면 되겠어. 네. 그러면 많이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 그러면 애기도 그렇고 다친 것도 막아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만사 오케이 같은데 네. 크게 엄마는 크게 뭐 고민된 건 없어 사실은. 이동 때문에 온 거지. 네. 이동수 때문에 온 거야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동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안 가려고. 이것도 있어. 제가 아무래도 엄마 또 이제 불교를 믿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이동수를 좀 잘 보셔 이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아홉수도 있고 제가 이제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아홉수도 있고 혹시나 또 이제 이렇게 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맞는 걸 같은 걸 싫어하세요 엄마가. 엄마가 반향을. 예예예. 예. 그래서 어디 이사 갈 때 그 방향을 맞아야지만이 갈 수 있게끔 엄마가 그걸 하셔가지고. 올해 네. 북쪽, 제가 남동쪽, 네. 북동쪽, 서쪽을 맥혔어요. 아. 삼살방이 서쪽이야. 대장굴릉방이 서쪽이에요. 북쪽이고. 그럼 제가 가야 될 방향이 동쪽, 동쪽이에요. 남쪽,
가시면 돼. 동쪽이나 남쪽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그게 출입문이죠, 부살님? 네. 출입문에서. 근데 네. 만약에 진짜 금매어로 돌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반향이 안 맞아. 조금 비껴놨, 내가 봤을 때 조금 비껴날 것 같아요. 비껴나니까 가도 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찝찝하다. 그럴 때는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일러 드릴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탈이 없지. 근데 이사를 잘못 가면 또 아플 수도 있어, 네. 사실은. 그게 저도 느껴서. 네, 엄마가 그거 친정엄마께서 그런 걸 너무 주셔서. 산대신이야. 친정엄마가 산대신이라고. 산대신이 뭐예요? 산대신은 살아있는 대신인데 꿈꾸고 직감을 만딸 그거지. 네, 맞습니다. 그지? 네. 산대신이라는 뜻이야.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네네네. 굉장히 저게. 근데 엄마도 빌고 이렇게 사셔야 돼. 근데 엄마 절에 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근데 그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셔야 되는데 막말돼서 우리네처럼 제자가 돼야 되는데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하시고 그냥 절로 이렇게 빌고만 되시는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그게 직감이 나중에는 언니의 가든가 아니면 얘기의 지간다. 근데 이게 부사님 제가 지금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데 친정 오빠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친정 오빠? 친정 오빠요. 친정 오빠? 네. 오빠가 좀 귀신을 본다는 것 같아가지고. 몇 살인데? 소띠. 소띠? 그래서 오빠가 몇 살 소띠? 저보다 두 살 많으니까 73년 소띠? 51? 네. 73년생? 네네네네. 보죠. 아, 그렇기도 하구나. 보죠. 이거를 오빠가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동생한테는 그 터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빠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고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오빠도. 신을 받던가 누르던가 하셔야 돼. 그건 이제 안 되면 나도 신은 병신을 만들지 또라이 만들지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일단은 저도 저는 그런 쪽에는 아예 없으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건 혹시나 나중에도 모르니까. 그래서 장담은 엄마, 해주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은. 그냥 만약에 네네. 오빠가 잘못되든가 뭐를 저가면 언니의 집 간다.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지금 오빠의 찍었으니까 신이. 엄마 신이. 근데 엄마는 지금 어차피 네. 눌렀으니까 신들이 안 건들어. 근데 오빠는 건들지. 근데 오빠 하는 일이 잘 돼? 예. 사업이 잘 돼? 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빌어주고 있나 보지. 그렇죠. 엄마가 저를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신도가 아니고 그 정도로 엄마가. 거기서 아주 헌신을 하시는구만. 뭐 옛날 지금 몸이 아프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젊은 시절이나 보살님 얘기처럼 색시 때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절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부처님만 잡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오빠가 귀신을 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순간에 주저앉으는데 오빠한테 그러는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면 모를까. 그리고 아직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엄마가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실 건데 아직 그게 없으셔서. 절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 이렇다던가 오빠가 이제 지가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하던가 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없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본인 거는 본인이 빌어. 그러니까. 엄마 집 맡기지 말고. 네. 제가 가끔 절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본인 거는 본인이 빌어야 돼. 네. 근데 대감님 대우를 해드리는 거는 절에서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네네. 이동하셔도 되니까 아,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 감사합니다.